스몰토크 TV입니다. 오늘의 스몰토크 거리로는 재정 정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좀 지난 이야기긴 하긴 하지만 요즘에 그 물가 상승이 좀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난지원금이 요즘 일어나고 있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을 가속시킬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인플레이션이란 뭐냐? 물가 상승인데 이것이 무언지에 대해서 한번,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뭐냐?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러나 물가가 몇 퍼센트 이상 상승할 때 인플레이션이다 라는 명확한 기준은 없다 입니다. 반대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을 디플레이션이라고 한다. 호황일 때는 돈이 많이 풀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인플레이션. 그리고 불황일 때 돈이 안 도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돈이 안 풀리는 안 도는 불황일 때는 디플레이션이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불황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고 호황 속에서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진다라고 볼수 있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호황 속의 인플레이션. 지금 호황 아니죠?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보면 실물 자산 소유자의 실질 소득 증가, 그러니까 부동산, 아파트 이런 게 값이 확 오르면서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가 되겠죠. 그러나 봉급 생활자, 금융 자산 소유자, 그러니까 그 은행에 예금을 해서 그 이자로 생활한다라든가 하는 그런 분들은 실질 소득이 감소가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빈부격차가 심화되겠죠. 부동산 투기도 성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화폐 가치가 하락이 되겠죠. 아파트 값보다 값이 너무 오르니까 지금 버는 돈, 예전에는 1년이라면은 아파트를 살수 있었다고 한다면 살수 있고, 3년 이래야 아파트를 살수 있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축을 감소되고, 그리고 은행에 저금된 돈이 없으니 기업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야 되는데, 투자금을 빌릴 수가 없어서 투자가 위축이 되겠죠. 또한 국내 상품 가격이 상승하게 되겠죠. 인플레라는 게 물가 상승이라는 걸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물가 상승되니까 상품 가격이 상승이 되니까 수출은 감소되고 대신 수입은 또 증가를 하겠죠. 그러면서 국제 수지가 악화되는, 적자가 볼수 있는, 흑자 폭은 줄고 적자 폭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될 수도 있다로 볼수 있습니다. 그럼 물가 상승률의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당해년도 물가지수에서 전년도 물가지수를 빼고 뺀 것을 전년도 물가지수로 난 후에 백을 하면 당해 물가상승률이 나온다. 보통 상승률 계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래프를 보고 이 재난지원금이 소비를 촉진시킨다라든가 물가를 상승시킨다라는 것에 큰 의미가 없다라는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이야기예요.
스티뮬러스 체크스. 그런데 스티뮬러스 체크스라는 건 뭐하냐면 재난지원금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재난지원금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몇 번, 우리 정부에서도 코로나 때 이렇게 나눠줬었죠. 그래서 스티뮬러스라는 것은 뭐냐? 자극하다. 어떤 반응을 이끌어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면서 그 소비를 자극을 시켜서 소비를 일으켜내는 자극을 하기 위한 책, 수표다, 돈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굵은 줄이죠. 굵은 줄. 굵은 줄이 이 퍼스널 인컴을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소득. 개인 소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동그라미처럼 확, 확 이렇게 올라온 데가 있죠. 그래서, 이때가, 언제냐면, 그 2008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로 돈 많이 풀었을 때입니다. 그때이고요. 이때하고 이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개인 소비가 이렇게 확 늘어났다. 그리고 왕건이는 이때 우리 코로나 시국 발생이 돼서 많이 그 스티뮬러스 체크스를 이렇게 그 보내 넣었죠. 넣어가지고 많이 풀었죠. 그래서 그때 이렇게 개인 소득이 확 이렇게 증가가 되죠. 일단 물가는 좀 이렇게 떨어졌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이 점선은 그 개인 소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인 소비를 얘기하는 건데, 점선이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지만, 이렇게 볼록 튀어나왔지만, 이때도 다 볼록 튀어나왔지만, 점선이 이 볼록 튀어나왔다 확 늘어나진 않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때 소비가 이렇게까지 확또 줄어들진 않아요. 그렇죠? 이때 빼고. 이때 빼고. 확 줄어들진 않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재난지원금이 아주 크게, 인플레이션 추이나 소비에 큰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걸알수 있어요. 다만 이런 걸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 있어요. 소비가 확 줄어드는 거를 이맞게 이렇게 소비가 확 줄어드는 것을 요그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조금은 그 줄여볼 수 있는 소비 감소 폭을 줄여 볼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할수 있다고 볼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소비를 확 늘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안 해야 되겠다는 소비 심리를, 소비를 확 줄여야 되겠다는 심리를 조금 막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이 스티뮬러스 체크스, 재난지원금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는 스티뮬러스 체크스, 그러니까 퍼스널 인컴, 개인 소득에 증가한 그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개인 소득이 증가된 것과 인플레이션 혹은 소비에 대해서 말하는 걸 봤다면 이거는 통화량 전체에 대해서 한번 보여주는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일단 M2는 뭐냐면 현금 통화와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저축성 예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그 재난지원금을 개인, 재난지원금 일단 개인에게 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기업에도 회사채를 정부가 사는 방식으로 해서 통화량이 증가가 됩니다. 기업이 그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코로나19 이 상태로 자금 사정이 안 좋아지니까, 회사채를 발간을 하고, 그리고 기업이 그 회사채를 사서, 나중에 회사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는 다시 이 회사채를 받아서 기업으로부터 다시 돈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증가 그런 지원책을 쓰기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재난 이때 이렇게 확 증가되죠. 코로나 이때 확 증가된 이유가
재난지원금, 개인의 지급했던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라 기업에 지원했던 회사채를, 기업 회사채를 발간을 하고 정부에서 사서 통화량이 증가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빨간색은 코어 CPI라고 해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로 얘기를 하는데, 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로 얘기를 하냐면은 물가지수에다 에너지 가격하고 음식 가격을 뺀 겁니다. 그 이유는 에너지 가격, 음식 가격은 조절하기가 좀 컨트롤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빼는 지수를 따로 만들었는데, 그걸 바로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뭐 이때 1980년대까지만 해도 조금 그 M2 그총 통화량하고 소비자, 근원적 소비자 물가지수 어느 정도 좀 따라가는 때가 있긴 있었는데, 이때는 지금 안 따라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면 무엇을 나타내느냐? 통화량이 증가가 돼도 소비자 물가지수는 오르지 않더라. 이 말이 무엇이냐면, 통화량이 증가된다라고 해서 반드시 물가가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뒤따른다 라고는 볼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이 그래프를 통해서, 물론 이거는 미국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지만 일단 이런 해외 사례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재정 정책 토크용으로 재난지원금 그리고 총 통화량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에 대해서 팩트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깃거리가 괜찮았다고 생각하시면은 댓글과 따봉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